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수없이 듣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은혜는 그 가치가 너무 커서 그 세상 어떤 물질로도 견주어 비교될 수 없기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에서 아플 때 그 밤새껏 눈을 떼지 아니하고 열나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애처로운 가슴으로 이렇게 보살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온도 재고 낫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은 그 아이가 자라나 그 어떤 돈으로도 자신에게 베풀어진 부모의 사랑에 관하여 뭐 어떤 대가를 지불할 길이 없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연을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은혜도 많습니다. 우리가 밤에 켜는 전기불, 이거 다 돈 내요. 그런데 이 세상 온 세상을 밝게 만드는 태양빛을 우리는 갚은 적 없어요. 이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고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생명의 권한인 이 태양을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 주셨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병원에 가면 숨쉬기가 힘들어지면 산소호흡기에 끼어드리는데 그거 다 돈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3분만 산소 중단시켜도 폐활량이 좀 긴 사람은 4분, 5분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3분 좋아, 5분까지만 안 줘도 캣 죽어버릴 이 산소 돈 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소중한 것들은 어떤 물질로도 비교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중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만 죄악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물으시지 아니하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어 지은 그 더러운 죄 때문에 형벌받아 죽어가는 그 고통의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버려 그 잔혹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맛보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은혜인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므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몇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드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인임을 불구하고 값 없이 의인이 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all have sinned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holy nation,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는 죄인이 갈 수 없어요. 그 어떤 의미든 죄인은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우리의 신분이 세탁이 돼야 됩니다. 의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고행하고 애를 써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함이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인간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죄가 죄의 DNA를 타고 일어난 거예요. 가난아이로 태어나면 그 피덩이 같은 어린아이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죄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 두 살, 세 살 먹어가면서 죄 짓는 분량이 달라져. 한 두 서른 살까지 입으로만 죄 짓더니 세 살, 네 살 되니까요. 어린이집 갔다 오니까 이게 마치 자기가 영웅이 된 것처럼 애들 패는 것을 재미로 으이쇼, 으이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부모는 그저 귀엽다고 하지만 나중에 커진 폭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악한 짓 하고 두드리 패고 사고치고 그게 그러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막 억압하면 안 볼 때는 안 해. 아, 미안하지. 볼 때는 안 해. 언제 합니까? 안 볼 때 한다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거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는 칭의 교리입니다. 칭의 교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죄를 없이 하거나 죄값을 다 지불하여 achieved a righteousness 하는 성취되어진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given righteousness 에서 주진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 말은 우리가 죄 지어 육체의 무할례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 택함받지 못한 자인 우리들이었는데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정말 수 없는 갈등과 마음의 가책과 그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성경을 모를 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임이 보여지는 거야.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팍 덮어버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서 설교 듣다가 예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지켰습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아마도 수천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됩니까? 물어봅시다. 됩니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왜 그러느냐면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막 자기를 자책하고 나는 안 될 놈이구나 하면서 아이고 내가 양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자 해서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지 맘대로 살아버린 사람들이 있다니까.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양심적이야. 우리는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좀 덜 양심적이야. 왜냐하면 모르는 척하니까. 안 그런 척하니까. 그런데 우리 이거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본시 인간의 마음에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13가지 악한 육신의 욕망들이 이게 바깥에서 어디서 배워서 오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우리 솔직히 따라합시다.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내 속에 있습니다. 시작. 내 속에. 아니 성경에서 그랬다니까. 여러분 속에서 이게 죄의 DNA가 아담이 타락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그래서 너무 여러분에게 절망 느끼지 말고 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 다시 인사합시다. 니나 내나 똑같다. 시작. 다 그런 유전자를 타고 태어난 거예요. 뭐 누구는 좀 특별히 선하고 누구는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척 하지만 안 볼 때는 또 이게 쑥 나타난다니까. 그건 착한 게 아니라니까. 짓누르고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라는 것은 이토록 갈비는 토탈 corruption 해가지고 완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다. 이건 본질상 진노다. 이건 더 이상 선한 것이 인간의 속에는 있을 수가 없다. 고 했는데 완전히 절망 상태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좀 죄 안 지려고 노력할 때 아니면 금식도 좀 할 때 그리고 집 팔아가지고 착한 사람 좀 착한 짓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거나 사랑해 주셨다면 할 말이 있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죄짓고 있을 때 죄의 자리에 When I stay in sinner place 하는 내가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 죽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야. 이거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그 결론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탕자 같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런 돌아온 탕자일 뿐인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냄새 나고 텅빈 호주머니 내일 없는 절망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죄인인 우리들을 골로새서 1장 22절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돌아오니까 주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흠 없고 거룩하고 흠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23절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이 막 불평했어요. 이게 툭 튀어나왔어요. 왜냐하면 큰아들 눈에는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정죄만, 율법으로 정죄만 하는 저놈을 시켜주고 나쁜 놈. 어? 아버지 거 안 준다고 했더니 막 땡땡판 부려가지고 큰 소리 치며 다 재산 가지고 나갔더니 가서 딱 탕진하고 큰지가 돼온 거야. 자기 집안 재산 날린 것도 기분 나쁘고 거지같이 돌아온 것도 기분 나쁘고 아니 아예 눈에도 안 보면 더 좋고 근데 눈이 보인 것도 기분 나쁘고 그게 더 기분 나쁜 게 있어. 아버지가 세상에 자기는 재산 지킨다고 매일 노동하고 일만 했는데 자기 동생은 돈 가지고 세상에서 놀다가 왔는데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송아지 잡고 막 장자가지고 옷 갈아입혀 가르치 끼워주고 종들을 명하여 막 잔치 베풀어 주니까 아버지한테 입이 툭 부려.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막 따지는 거야.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사랑 여러분, 이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고향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네 같은 게 무슨 장로야? 에이구, 네가 대중기도? 어떤 분들은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대중기도를 시켰어요.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 너무 마음에 부담감을 느꼈어요. 이거는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니고 이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떨린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중 앞에 기도를 해? 물어봅시다. 양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매우 양심적이야. 우리는 뻔뻔하다니까. 진짜로 거울을 고의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귀 짓이에요. 이게 마귀 짓이에요. 사람은 다 all have a sin. 다 죄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확실하게 합시다. 니나 나나 다 죄인이다. 시작. 아멘 합시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것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그 어느 누구도 누구를 비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아멘. 마귀도 끝없이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함으로 비난의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가려 할 때마다 마귀가 딱 눈앞에 나타나서 막 정죄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감정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막 참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 그 소리 듣지 말기를 원합니다. 나는요, 저도 이 사실을 모를 때 정말 영적인 절망감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죄가 더 많은 놈이 마귀더라고. 아멘 합시다. 너무 뻔뻔하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빡 나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마귀한테 속은 것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나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니는 내 보다 죄 많은 놈이 무슨 낯짝으로 날 정죄하느냐고.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게 마귀 짓이야. 따라합시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조잘조잘조잘조잘조잘 할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마귀의 정사와 근세에서 해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귀 아래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셔서 다람쥐 채박기 하든지
떠나가든지 시험에 들려 있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마귀의 수락에 놀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아담보다 먼저 타락한 마귀인 이 루시퍼 타락한 마귀는 이 아담을 죄의 사슬로 묶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를 묶어 마귀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죄의 근능이 나를 죄짓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또다시 나를 죄짓게 만든다. 마귀가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묶여버리면 개가 개줄에 묶이면 꼼짝 못하듯이 마귀한테 묶여버리면 그 사람은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자유인 것 같아도 아닙니다. 결국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버리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안 되는 길이 뭐냐? 죄인의 신분을 세탁해야 돼요. 죄인의 신분을 세탁해서 의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맨날 마귀한테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밤에 시달려가지고 눈이 흐리해가지고 교회 나오고 맨날 이만 되면 목사님 가슴이 떨려서 못 살겠어요.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걱정돼서 못 살겠어요. 이런 소리 하면 이게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이 지구 땅에 3억 6천만 명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하루에 80만 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북한? 남한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북한이 훨씬 더 자살 말려야 되잖아. 북한은 자살하는 사람 거의 없어. 모르겠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야. 못 먹었어, 못 입었어가 아니에요. 마귀한테 짓눌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한 일을 확대시켜 보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탄의 전술입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부풀려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 문제에 시발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공기, 마치 공기 같아서 크게 생각하면 크고 적게 생각하면 생각해. 콩알만한 것 같아 생각해. 따라서 콩알만한 놈아. 시작. 다시 이 콩알만한 놈아. 내게서 떠나가랴. 여러분이 마귀한테서 얼마나 시달린 줄 아세요? 우울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죽고 싶은 마음들, 이게 마귀가 주는 충동이에요.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 무기력증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이 마귀가 딱 지배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 무기력증에 딱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냥 살 의욕이 상실되고 그냥 나만 먹고 사나 사람도 싫어지고 다 싫어져요. 맨날 어두운 방구석에 채비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촛불 켜놓고 혼자서 쳐다보고 있고 그런다. 그게 다 마귀 짓이라니까. 여러분 그래도 문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가지고 그땐 쫙 열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 마귀가 딱 들어가면요 그땐 열지 마 이런다. 왜 커튼 열어? 열지 마라. 커튼 열고 바람 딱 바꿔, 거치야지. 응? 왜? 밥 잘 먹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복식 호흡 딱 하면 딱 주면 잠들면 될 텐데 왜 잠은 못 이루어가지고 이방 갔다가 저만 갔다가 세상 거짓 다 짊어지고 그냥 막 뜬 눈으로 세상을 다 밤 보내버립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마귀한테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억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연약하고 영이 연약, 영력이 상실되면요, 그 오는 증상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회됩니다. 똥파리를 쫓아내려면, 파리 채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당이 안 돼. 이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똥파리를 쫓아내려면, 제거하려면 뭐 해야 돼요? 똥을 치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똥파리 잡고 있잖아.
왜 똥이냐? 똥이니까 끓는 거야. 너무 심했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우두머리를 바알세불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좀 화려하고 거창하죠? 번역하면 똥파리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우두머리가 똥파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하고 오늘 그걸 별거 아닌 걸 갖다가 띠당 좀 생각하고 막 들들들들 떨고 막 집에 당하고 이러잖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신분이 죄인일 때는 마귀가 여러분을 밀까불듯이 까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말미암아 신분 세탁이 되어서 죄 의인이 딱 되어버리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이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고백되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원하면은 나무에 달리심과 채찍에 맞음이 내 죄값에 지불함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I paid all 그럽니다. 내가 다 지불했다. 한 번은 미국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며느리가 도적병, 즉 도둑질 나는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만 가면 도둑질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처음 모르고 걸려들어갔는데 시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도적병에 걸린 거예요. 도적병. 도벽병? 근데 여러분 아가씨는 이런 시아버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아버지가 그걸 갖다가 나무라지 않고 백화점 사장한테 딱 찾아가가지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무엇을 도적질을 해도 내버려 둬버리라. 청구수만 나한테 보내라. 내가 다 주겠게. 그랬더니 백화점 주인은요 딱 CCTV 카메라를 보면서 저 도둑질을 많이 해라 많이 해라 많이 해라 많이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얼마다 청구서를 딱 보내면 입금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아무리 도둑질을 해도 안 걸려. 잡지를 않아. 왜? 왜? 시아버지가 돈 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네. 여러분 우리 입에도 도벽병이 있어요. 죄의 본질이 있다고 죄의 DNA가 있단 말입니다. 동양의 시를 씁니까? 다윗도 고백했잖아. Born in sin,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 Conceived in sin, 날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죄의 본질,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가 생기잖아. 옆에 여자 머리 비싼 것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잖아. 어? 머리 색깔만 잘라도 기분 나빠지잖아. 그게 뭐냐? 죄악의 본질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 다시 합니다. 니나 내나 똑같다 시작. 아니요. 이걸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마귀한테 지금 이렇게 감염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대한민국 국법의 제재를 받았어요. 일본법의 제재를 받았어요. 일본법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일본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무슨 말을 못하는 그런 해방된 뒤에는 일본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아멘. 대한민국 국법의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바울도 굉장한 중요한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골로새 2장 13절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사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 2장 13절에 우리를 그 서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죄하여 버리사. 이 말은 우리를 그 서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의미하는데 율법은 불이한 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온 뒤에 법 앞에 딱 서니까 우리가 다 죄인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죄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으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만 사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버렸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통치자들과 근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말이 뭐냐면 마귀의 모든 근세를 무력화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마귀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일본법이 아니라 대한민국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주셨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조건부 갑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이 말이면 율법으로 정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은혜의 법 아래 있게 됐다. 이해가셨으면 아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마귀의 억압 아래 시달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앉아있을 때 우울증이 쑥 들어오면 내가 왜 이러나 이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막 일이 짜증나고 어? 사람들이 꼴보기 싫으면 그놈이 온 거야. 그놈이 진짜 온 거라니까. 그때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이 임하면 달라져요. 에너지가 넘친다니까. 제가요 이번에도 정말 제가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다마는 50일의 기절 낮에 있다고 밤에도 하기로 강요에 의해서 다시 하기로 결심을 먹었는데 제가 강요를 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 어린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지쳐오고 막 귀찮은데 50일의 기절 나오고 에너지가 생기니까 애가 또 생겨. 믿거나 말거나. 이게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에너지가 생긴다니까. 그래가지고 애 많이 나라고 내가 낮에 또 하기로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더 이상 우리가 허감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귀를 몰아내기를 원하네요. 이제 여러분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신분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 마귀의 법에 우리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서 해방되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자여버리사 십자에 못 박으시고 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판단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율법의 판단 아래 있지 않다. 아멘. 왜냐 성경은 이 말씀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했어요.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뭐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이 놀라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중요한 이 법을 몰라서 여전히 율법 아래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율법 아래, 즉 율법 행위 속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율법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항상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이 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율법 다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 다 지키고 있으면 손 들어보셔요. 새끼 손가락 마음 들어봐. 없다니까. 근데 스스로 율법을 얽매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외쳐야지, 율법을 외치면 그는 과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율법으로 없다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자도 없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양심과 삶을 율법 안으로 자꾸 몰고 가면 여러분은요 저주 안에 있고 점점 일이 안 되고 마음도 불안하고 마귀의 소나기 안에서 놀게 되고 하루도 평안함 없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양심인 것 같다도 여러분이 마귀 지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신분 세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신분 세탁이 뭐냐면 과거의 사람에서 새 사람, 율법 안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냐면 백화점 사장한테 돈을 다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지불하니까 막 훔치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도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 말까 그건 난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 여러분이 세상은 사람을 심령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강한 법을 만들어서 법의 대가를 지불시키면서 형벌을 내리면서 죄 못 짓게 하는데 그거는 세계 어느 역사 어느 인류도 그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억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야 재밌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이 낙으로 합니다. 성경에는 욕심으로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게 짜릿해요. 왜 하면 안 그렇지 하고 있네. 주일 성수 한번 빼먹는 게 얼마나 짜릿한데. 어? 11조 빼먹는 것도 얼마나 짜릿한데. 어?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이런 겁니다. 모세로부터 받은 바 율법은 인간이 하도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그래서 법을 다 주니까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여기 걸리는데 인간이 법을 주니까 그 법을 순종할 줄 아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못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못하는 걸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만 하면 율법의 정죄를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율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어봅시다. 똑같은 땅덩어리지만 미국 사람들이 한국법에 저촉받아야 안 받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한국법에 저촉받아요? 미국법에 저촉받아요? 전혀 다른 법이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법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 강해서 죄를 짓고 욕심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재밌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뭘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50일의 기적을 시작한 이 이름을 내고 시작한 주 원인이 뭐냐면 저희 교회가 상가했다가 여기 오니까 하나님 은혜로 막 부흥을 주시는데 제 양심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슨 갈등이냐면 사람은 늘어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교회 다녔던 그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을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아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변화되더라. 그러면 성령 받는 길이 뭘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성천 이후에 50일 동안 막 기도 50일 되는 날 성령이 임하니까 천지 개벽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말 안 해. 저는 그런 거 안 가르쳤는데 50일의 기적에 참여하니까 천지 개벽이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변화를 보고 성령 받으면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사람의 씨가 달라져요. 그제는 욕심 부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행복인데 성령을 딱 받고 나면 섬기고 싶어지고 아름다운 삶 살고 싶어지고 거룩한 살고 싶어지고 죄 짓는 것이 기쁘면 죄 짓기 싫어져요. 어제까지는 남자들이 술을 못 끓여 담아고 막 술집에 지하로 내려가지고 음악 소리 좋고 막 시장은 불빛이 좋고 그런데 성령을 딱 받으면요 냄새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싫어진다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성령 받고 한번 가보세요. 내 가는 괜찮아 누가 뭐래. 가보라니까. 돌아온다니까. 그 앉아있는 게 기분 나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막 거부가 된다니까. 담배가 땡기면 어떡해. 담배가 땡기면 어떻게 끊겠냐고. 여러분 담배만 막 피우고 미치고 싶은데 그러나 그게 말씀이 아니라니까. 피우고 싶으면 피우세요. 정말이라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담배가 안 피워져요. 다른 교회는 몰라요. 저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술이나 수많이 봤어요. 성령을 딱 받으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담배에 손이 뜰까요? 켰어요. 딱 올리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린다는 사람이 있고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고 구토가 난다는 사람이 있고 담배가 꼬리 보기 싫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 자연적으로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만날 상만찬할 때 소주잔이 보이면 어떡하겠어? 어? 달라진다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날이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내가 바뀌니까 그건 전부 다 윗선인 거예요. 전부 다 윗선인 거예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답은 하나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 도와주신다니까. 새사람 본능을 바꿔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려웠던 사람이 기쁨이 되고 무기력했던 사람이 에너지가 생겨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자신감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정말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남을 위하여 살고 싶은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뀌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를 축복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롭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 받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장 거룩한 장소로 가장 가고 싶은 그곳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드렸으므로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